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S&P 500 시장과 나스닥 시장은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특이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급등이 나왔었죠. 실적 발표가 좀 괜찮게 나왔었고요. 전방치 자체도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모터스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산업재 쪽 섹터보다는 신성장 섹터에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속보로 좀 떴는데 미국 쪽에서 확진자 수가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21년도 정도 초에 내년 초에 의미 있는 좀 백신이 출시가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 시장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달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죠. 오늘 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종별이나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차별화된 모습들이 국내 시장만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뭐 해외 시장, 미국 특히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성장 섹터들에 있어서 즉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들은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내수 쪽 섹터, 언택트 관련주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항상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럼 가장 보게 되면 기관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종목분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 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IT예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통신주들, 그다음에 게임주, 제약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뭐 IT 섹터,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라든가 LG이노텍 IT 부품주들, LG화학,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제 뭐 호텔신라 매수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한령에 대한 해제, 뭐 이 기대감,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니네 한한령 할 거다라고 중국 쪽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라고 해서 한한령 해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분들에 한해서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KINX 같은 경우도 이 언택트 관련에 있어 수혜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허진시스템, 원희가 UPS, ENF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아마 2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나 IT 장비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예요. 다만 이제 변수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장비의 입고가 지연되거나 할 경우가 있거든요. 2분기 때 납품을 하기로 했던 게 3분기 때로 좀 이연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감익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5G 종목군들 그다음에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이 5G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쪽, 내수 쪽 섹터,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은 실적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따져볼 때는 기관 쪽에 매수 유입이 좀 됐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편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이슈에 의한 전략을 좀 세워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쪽에 있어서의 아이폰이 좀 출시가 되죠. 그러면 아이폰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를 좀 봐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기업이 있겠죠.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과거에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에서 다시 6월 하순경부터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BH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아이폰 쪽의 수혜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게 된다라면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슈에 의한 아이폰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삼성 쪽에서도 폴더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된다라면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좀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KH바텍 같은 기업이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들 6월 중순까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수급적으로 봐도. 그러면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의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노려보면서 종목별로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들 보면 정부 정책적인 수혜주들이 있어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 뭐 수소 쪽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 쪽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그런 종목군들은 테마성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분류를 좀 해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좀 대비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인프라 수혜주나 삼성 투자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인프라 수혜주로 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부분들이 5G 종목군들로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 여전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5G 쪽이에요.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 쪽에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기관 쪽의 매수세도 좀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솔리드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KMW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5G 쪽 섹터의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컨센을 다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실적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이유는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삼성 쪽에서도 이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러한 섹터들은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 이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투자 수혜주 같은 경우는 IT 장비 쪽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장비나 소재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반도체 발주가 들어갈 거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발주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삼성 쪽에 있어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겠죠. 대표적으로 머니가 EPS를 좀 계속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는 밀리지는 않아요. 주가는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잘 많이 빠져봐야 뭐 박스 번역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좀 모아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장비 쪽에 있어서는 납품 납기의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ICD가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의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된다면 2분기 때에 1,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장비 지연된 중국 쪽의 CSOT 쪽에 있어서의 장비 이 부분 납기가 좀 3분기로 좀 연기가 됐어요. 그 부분들이 한 3,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3분기 때 실적이 반영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 놓고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줄어드는 거는 실적이 안 좋아져서 납품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보다 좀 이연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조정을 받는다라면 당연히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흐름들 위주로 하반기를 좀 여러 군데로 섹터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의 여러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2차전지 쪽 섹터하고 IT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 선진시장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 권역에 놓고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IT를 좀 보는 것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전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관심 있게 오늘 볼만한 종목군들은 이오테크닉스예요.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에 있는 그런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죠. 박스 권역이에요.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 투자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날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왔었고 과거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뭐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2분기 실적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덕산네오룩스예요. 덕산네오룩스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받는 흐름들을 좀 보였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꾸준하게 투신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연기금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매수 평균적으로 단가를 따져봐도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단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7월 1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단숨에 21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증시가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2분기에 상승률이 17% 이상 나오면서 2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MSCI 전 세계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 2분기 18% 이상 상승하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시장 그리고 나스닥 시장 모두 1% 강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만선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이상 급등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7%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을까요? 시장 우리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1%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현재 53,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76% 이상 급등을 나옵니다. 86,600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77만 6천 원대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27만 원대 그리고 아래로 하단으로도 현재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의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관련돼서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종목들에 좀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5위권입니다. 강보합권 30만 7,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LG화학 1% 이상 급등 흐름 나오면서 496,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재 삼성 SDI가 1.5%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69,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1.3% 이상 급등 흐름 나오면서 26만원대에서 27만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물산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네요. 116,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86% 이상 급등하면서 2126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 0.5% 강보합권 741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넷스퀘어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0만 8,700원에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0.65%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92,0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만 6,700원대 시제니온 다시 한번 0.7% 상승이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은 전 세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젠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11만 3,6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일부터 10일까지 펄어비스 어제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어제 중국 한알령과 관련돼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2%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7% 가깝게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KMW가 0.3%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4,200원대 그리고 CJ ELM 0.5%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오늘 시총 9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저희가 하단으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램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됩니다. 파미셀 등이 좀 시장에서 현재 벌써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점매매정수 이정수 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이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좀 박스권이에요.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다우존스에 비해서 61선 쪽에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이쁘게 올라가는 그래서 체감이 좋은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차별화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 시장에 비해서 체감은 좀 안 좋지만 좋은 부분은 일단은 폭락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폭락은 없고 계속 이렇게 2200과 2000 사이에 좀 답답하게 지수적으로 묶어놓는 그런 상황들은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래도 지금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테마성을 종목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한학령 기대감으로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어제는 중국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뭐 막판에서는 또다시 돼지 독감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강하게 뭐 체시스라든지 이글벳이라든지 뭐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뭐 사료 관련주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돼지 열병이었었던 구제역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그쪽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철저히 지금 테마주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이 최근 한 2주 이상을 지금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거나 박스권에 지금 갇혀져 있는데 또다시 이 코로나 이슈가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일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길목 지키기 저점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놓고 올라갈 때는 팔고 쫓아가지 말고 해서 지금은 쫓아가면 항상 거의 물리기 쉬우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사서 올라올 때 수익 나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는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던 종목 세 개를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스킨앤스킨이라는 이제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이제 어제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 재개했다는 소식이 너무 이거를 확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공식화 얘기가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나와서 저도 그런 줄만 알았더니 그게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빠져주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그래도 계속 어제 그 한학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다 그래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킨앤스킨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 1000억도 되지도 않고 금액도 1000원짜리 이하의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흑자전환을 이뤘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부실했던 기업이고 언제 또다시 실적이 또 적자 전환이 돼서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스킨앤스킨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을 매매할 때에서는 절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는 실적이 지금 흑자전환 됐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없어 보이니 일단 매수를 공략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손절 라인은 짧게 한 3,000원 정도, 300원 정도로 보시고
한 400원 정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하에서, 그래서 뭐 5%를 먹든 3%를 먹든 350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그런 이제 매매적인 단타적인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스킨앤스킨은 일단 화장품 관련주도 있는데 5월 13일 날의 뉴스를 보면 손 소독제에 대한 그 미국 FDA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손 그 세정제, 뭐 소독제, 그래서 이것도 그쪽으로 이제 이슈가 같이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물론 이게 좀 불안한 부분들은 이제 증거금 100%짜리 종목에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비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불안하긴 하지만, 이슈적으로는 한항형 해제의 기대감과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데서는 일단은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파루입니다. 자, 파루는 그 동물 백신 관련주 쪽이에요. 그래서 과거 뭐 조류독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돼지열병 얘기가 나올 때에서도 뭐 가끔씩 움직여주는데, 어쨌든 지금 채시스라든지 지금 돼지열병에 돼지독감 이슈에 맞춰가지고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파루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지금 오늘 조금 밀려주고는 있지만, 이거 매수 접근을 하시겠다라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공략을 하실 때에서는 손절 가격을 2,200원, 좀 깊게 잡으면 2,200원, 짧게 잡으면은 한 2,400원, 500원 정도로 잡고,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 아니, 돼지열병이 아니죠. 돼지 독감 관련주,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강하니까 공략을 했다가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2,400원, 2,500원 손절 잡고 매매 공략은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이것도 중국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얘기 때문에 움직여주는 쪽이니까. 그리고 파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손세정제라든지 그런 관련된 농축산 관련된 방역 소독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인데, 지금 뭐 엔터주들이 어제 좀 밀렸다가 다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초록댐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어제 쭉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항형 해제의 기대감에 이제 엔터주를 상승을 했는데, 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오늘 올라갔다가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항 라인은 어제 올라갔던 23,000원이 저항인 것 같고요. 단타로는 공략이 가능하지만 21,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21,000원이 깨지게 되면 밑으로 밀릴 때에서 다시 밑에서 2만 원 부근에서 다시 사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21,000원이 깨지면 손절, 23,000원 이내에서, 그러니까 23,000원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22,000원이 돼도 상관없고요. 22,200원이 돼도 상관없고, 먹을 때 팔아주는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듯이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 강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새로운 호재라든지 강력한 지수에 강함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지수가 딱 박스권에 갇혀진 상태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게 뚫지를 못하고 딱 종목들이 그냥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뻗어가지 못하는 흐름들 속에서 박스권 매매가 유리해요. 그래서 JYP도 여기가 저항, 여기가 지지. 그래서 항상 저항 부분에서는 매도를, 지지 부분에서는 매수를 이렇게 양분화를 해서 쫓아가는 매수만 조금 조심하시면 매매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일단 여러분들한테 종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단타로적으로는 얼마든지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어쨌든 지수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무너질 때에서만 여러분들이 단타적으로 종목들을 빨리 손절하는 그런 부분만 가져간다라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이 유지가 되니까 매매적으로는 그만큼 좀 안전한 흐름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실전 매매 종수 이종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금 시장 지금 얘기 문의를 주신 종목들이 주연테크 1,350원에 10% 보유 중인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저는 주연테크는 상당히 지금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그 대선 관련 테마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 관련 주입니다. 권오병 그 지사 예전 이제 지사였죠. 그 사회 이사로 지금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 이제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이낙연 총리와 이제 뭐 친하다는 뭐 그런 소문으로 지금 대선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작년 총선 전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약 한 3배 정도 강한 상승이 나던 종목이죠.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역시 최근에 그런 강한 상승세에 조금 편승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적자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 컴퓨터 관련 회사인데 1분기부터 이제 흑자로 조금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에서 재무제표를 판단할 때는 회사가 이제 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일반 주주 대상으로 이제 유상증자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지 정도를 판단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라서 상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이랑 뭐 부채 비율 낮고 현금성 자산도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잠식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선 테마주로 길게 보시고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 테마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그리고 조금 중기 이상으로 시세를 보신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 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까지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조정을 받더라도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저항권인 약 한 1,700원 부근까지는 상승세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뭐 1,800원 이상 앞에 전고점이었던 2,2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테마의 특성상 지금이 좀 적절한 매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매수하신 가격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중이 이제 10% 정도신데 조정 시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코리아나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리아나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으로 전일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한한령 해제 이슈는 지속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랑 엔터 섹터가 이제 가장 그리고 이제 뭐 연세점 관련 주들도 한한령 해제하면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중국 관련 주들은 한한령 해제도 있지만 뭐 나중에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뭐 이런 테마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코리아나라든지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화장품 섹터들 좀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상한가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쭉 보면요. 아직도 2015년도에 큰 상승 이후 대바닥을 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약 한 반년 이상 바닥권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히 이 종목이 바닥이 잡혔다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에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슈가 뭐 지속되지 않을 그런 종목을 매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큰 그림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더 높은 가격에 사시더라도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추세가 확실히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고 나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코리아나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전력을 문의를 주셨어요. 한국전력은 상당히 아시다시피 이슈가 많은 종목이죠. 전기세를 이제 최근에 인상을 할인을 해주던 부분을 이제 없앤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제 유가랑 실적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실적이 이제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은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문 주신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약간 리스크가 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제 유가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월봉상 거의 대바닥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대바닥에서 이제 살짝 반등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다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조정의 끝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위로 전일 올라섰고 오늘 5일선 지켜주면서 거래량 작게 단봉이 만들어진다면 안착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2만원, 19,900원대 위로 올라선다 하면 이제 상승 트렌드를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있죠. 유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쉽게 회복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어저께 한 39달러 정도에서 마무리한 것 같은데 국제 유가 이제 41불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50달러 내외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전력의 이제 1분기 실적이 4천억 정도 흑자 전환했는데 1분기 유가 급락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고요. 2분기 실적 역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시점인데 여름철 전기 수요 높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전기세를 이제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을 들고 시장이 요동치면 칠수록 경기 방어주에 대한 메리트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적당히 한 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원 부근 정도의 저항까지 올라온다면 거기서
차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세 종목 문의 주신 부분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세 종목을 같이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장기 관점으로 이 호텔신라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일단 이 호텔신라는 그 아시다시피 그 호텔과 레저 그리고 이제 면세점 사업을 좀 영위하는 회사죠. 최근에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런 악재를 온전히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해외 그 관광객이 거의 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뭐 그대로 나쁘게 좀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약간 상승을 좀 보여주었어요. 또 이 종목은 또 이제 8월에 그 인천 일공항 터미널 그 면세 사업권 그 재계약 여부가 8월 달에 결정이 되고요. 이 종목 일단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좀 접어들어야 이 종목은 주가가 원 상태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 여러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 3월 달에 그 저점은 이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 그 저축하시듯이 좀 모아가시는 방법이 어떨까 판단이 되어지고요. 단기, 그래도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 한 6만 6천 원 정도 전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는 그리고 또 이제 7만 원 이하 6만 한 8천 원 부근에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초록뱀이에요. 일단 초록뱀은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1560원에 한 5% 정도 매수 중인데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초록뱀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드라마 제작사고요. 특히나 이제 이 해외 비중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한령 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나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초록뱀은 그 SBS 드라마 그 펜트하우스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좀 맡았는데요. 이게 전 매출의 한 55%나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그 중국향 드라마 판권 그리고 유통 그리고 그 OTT 플랫폼의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한 5% 정도 비중을 매수를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1,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밀릴 때마다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일단 마니커는 그 지금 매수 시그널을 좀 물어보아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뭐 다 아시는 육개 관련주예요. 특히 육개 관련주고 이게 근래에 그런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 중국 그 미 육가공 업체 그 코로나 관련 코로나에 좀 걸려서 그 직원들이요. 그 중국에서 수입 중단을 한다 일시적으로 이런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발견됐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체에 감염이 가능성이 좀 크다 해서 이 마니커 말고 그 첼시스나 이런 동물 의약품 관련주들이 급등하였고요. 이 마니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수요 돈육 대체 수요주로 해서 이 마니커나
그 할인 이런 것이 좀 주목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니커는 또 계절적인 좀 수요도 있어요. 한 7월 정도 지나면은 뭐 초복, 뭐 중복 이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그 수요로 인한 매출 증대도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 그 단기적으로 조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61선 정도와 9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건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을 하면 한 1,000원 정도의 좀 저항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1,000원 부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오시죠? 나오죠? 이 부근 때 물린 그 물량, 그리고 지금 가격대 보시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를 보시면 한 1,100원 정도의 강한 좀 매물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1,000원대 이상부터 이 주가가 올라오면 분할 매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메지온인데요. 자, 메지온 18만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다 합니다. 대응 전략은 해서 닉네임 김종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유데나필이라고 미국 FDA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건데요. 어저께 당연히 빨리, 네, 장 초반에 파셨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장대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단순한 이벤트성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파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왜냐하면 매수가 자체가 사실 이 18만원대 매수가 자체는 나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하셨어요. 하지만 이 상한가 갔던 포인트 자체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매도 구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기관들이든 외인들 많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큰 폭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매도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더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던가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매도 관점 포지션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히려 다시 내려왔을 때 뭐 한 18만원대 정도에서 다시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 적정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닉네임 게이 파트너스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정말 꾸준하게 잘 움직이다가 오늘 장 초반 급등 나온 이후에 완전 그냥 밀린 모습이에요. 뭐 6월 25일처럼 완전 급등하는 흐름은 좀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오늘 장 초반에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초반에 너무 좋았다가 좀 몇 분 이후에 바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이게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만 전혀 또 그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오늘 시장에서의 그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한 부분은 항상 깨고 내려왔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깨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졌던 그 라인에 그냥 조금 일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조금 다시 한 1,600원대 정도 포인트는 나와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라인을 보자면 60일선 라인을 제가 20선을 그어보자면 이 라인입니다. 이게 60일선 라인 되는데요. 이 라인 자체를 깨고 내려오는 구간에 맞춰서 조금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좀 그나마 좀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는 한 1,630원, 40원, 5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라. 그래서 지금은 이거 급하게 다시 많이 오늘 떨어진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아예 시가부터 밀린 거기 때문에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나는 너무 사고 싶더라도요.
1,700원 아래에서 잡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 기억하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11만원에 45%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닉네임 SL님께서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날 매도할까요? 계속 보유할까요? 종목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쁘진 않다는 판단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상으로도 바닥 다지면서 지금 계속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턴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역시나 이제 좀 상단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국면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5월달 말쯤 보였던 이런 포인트들 나오면서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은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그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최근 들어서 약간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간에 매수 집중을 쭉 해오다가 매수 포인트가 좀 약해졌어요. 매수 흐름이 약해지면서 매도 쪽으로 조금 기관들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도 치다가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기관들은 확연하게 자리 지켰는데 요즘 요 근래 들어서는 힘이 없어요. 이렇다는 것은 상승 쪽보다는 하락이나 조정 국면으로 횡보 국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하게 종목을 이거를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비중을 30% 아래까지 낮추시고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거의 줄이셔서 다시 한번 한 11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종목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보세요. 줄이시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조금 잡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스터블루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온 머트리얼은 현재 15% 이상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1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최충성 전문위원님께 이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뭐 사료 관련주나 그 백신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인데 일단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피델리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 일단 이러한 뭐 초고속 메모리나 일단 삼성전자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뭐 투자를 한다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단기 중비 뭐 이평선도 굉장히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 골든크로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 상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975원인데 제가 좀 넉넉히 2,0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2,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70원 제시해서 드릴 테니까 일단 중국 파운드리 뭐 1위 업체랑 지금 공동 뭐 상장 그리고 공동 개발 부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프리카 TV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1%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원익 QNC는 2% 이상의 수익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께도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입니다.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은 세정 장비 업체인데
OLED형 메탈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 장비를 최종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풋 두 가지 최종 장비를 갖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별로 크게 밀리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고점을 좀 뚫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수주 물량도 굉장히 충분히 갖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볼만한데, 오늘 시세가 조금 나와서 조금 원고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한 17,000원 수준에서 들어가서 한 2만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대신 들어가면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디바이스 ENG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두 가지 정보 함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